자유를 버리고 이 막강한 책임감에 짓눌리고 있다. 그리고 많은 일에 짓눌리고 있다. 자유는 온통 갑자기 사라져버리고. 그래서 가끔 사실은 관용차 타고 다니면서 자유로웠던 시대가 그리워요, 솔직히.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이게 또 현실적인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.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뭐 배우는 교육 같아야 된다 하는 어떤 교육평등 지향을 좀 강하게 선거 과정에서 이제 표현을 제가 한 바가 있는데, 나는 못 살지만 우리 애들은 교육은 최소한 부자와 똑같이 평등하게 받아서 말하자면은 사회 활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다, 이런 소망이 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는 못했지만 우리 자식은 평등한 교육, 그리고 그런 아낌없는 교육을 좀 받게 하고 싶은 교육평등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.